제48차 예술인 체육대회가 3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동지와 문화상 박춘남 동지, 조선문화기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동지, 관계부문, 문화예술부문의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에서는 축구와 배구를 비롯한 구기 종목의 경기들과 밭을 남기기, 씨름을 비롯한 민족 체육 경기들, 그리고 공놀이와 함께 달리 비롯한 유연한 경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미 부명전에서 예선 경기를 끝마치고 오늘은 종목별 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예술 부문, 무대예술 부문, 예술교육 부문의 난이로 특색 있는 응원 경기들도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당의 대중체육 관심을 높이 받들고 연마회원 체육기술들과 집단지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48차 예술인 체육대회는 우리 당 사상문화 전선의 기수 존초병답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시대의 숨결이 녹드는 명작 창조와 예술 공연 활동으로 오늘의 전민 총돌격전을 추동해 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영화예술 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